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부장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딱풀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성시 장안면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보이시죠? 이거 집이 되게 예쁜데요, 이거? 이렇게 예쁜 집들이 이제 단지형 마을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지금 보여지는 게 2단지. 1단지는 이미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 2단지 후에 3단지까지 조성이 되니까 저희 집은 이제 단독 주택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처럼 이렇게 아우러져서 다 같이 뭐 사이도 이런 주택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하나만 또 있으면은 또 인프라나 이런 것도 있고 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집들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집이고요. 이 옆쪽 부지들, 빈 땅들에는 선분양 후시공 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내가 원하는 집 모양, 구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뭐든지 계약 후에 원하시는 대로 다 지어드립니다. 겉모양은 똑같아도 내부가 굉장히 다르니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옆에 집이랑 차이점이 있는데 이 집을 계약하신 분은 저희 어르신들 80대 부부께서 계약하신 집입니다. 자, 이 마당 부지에 물호수가 있잖아요. 원래 기본 계약은 이 절반만한 크기인데 저희 어르신 김장 담그신다고 한 칸을 더 늘리셨어요.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 자체가 다 선택사항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조도 다 바꾸고 원하신 대로 지을 수 있고 이 호수도 되게 특별한데 보통 옛날 주택들 가보면 겨울철에 다 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동파가 원래 이런 게 좀 위험하죠. 주택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계단실에 있는 거 마저도 다 얼어버리는데 이거는 동파 수도기 때문에 겨울철에 야외에 있어도 걱정이 없으십니다. 요거 하나만 잠궈도 아예 올라오지 않으니까 동파 걱정 없이 겨울철이나 여름철 사계절 마음껏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도 옵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창문 위에 처막 같은 것도 요것도 옵션이에요. 그러니까요. 요게 원래 이 옆집은 지금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 어르신이 빗소리 듣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요거 서비스로 넣어주셨습니다. 요거 하나, 방의 옆에도 하나, 이 두 개,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비용이 300만원 들었어요. 꽤 드네요. 이것도 생각보다 비싸죠. 네. 건설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 요거는 옵션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서비스로 주셨다고 하니까 저희 하마TV를 통해서 저 딱풀과 같이 동행을 하시면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옵션 빵빵하게 받아드립니다. 전실 공간으로 들어오시면은 전원 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키 큰 장 네 칸 들어가 있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선택사항이세요. 이제 오늘의 집은 모든 걸 볼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바꿀까 생각하고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의자에 앉아서 신발 신으시기 편하게 의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희망하지 않으시면은 좀 더 수납장을 높게 설치해서 수납 공간 여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중문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거실 주방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총 46평형 확장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거실 공간 폭도 굉장히 넓고 주방 끝까지의 거리도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3600에 주방 끝까지의 거리가 8000 사이즈 나오니까 시원하죠? 요 정도 사이즈 진짜 괜찮죠. 여기에서 뭐 4인, 5인 가족 충분히 거주하실 수도 있고 혹시나 지인분들 놀러 오시더라도 충분한 여유 공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형 소파 길게 놓으셔도 되고 TV도 뭐 100인치까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천장을 보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체적으로 메리등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요것도 선택사항이 가능한데요. 옆에 집을 보면 가운데 메리등을 빼고 실링팬을 넣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거실이 이게 좀 좁다 라고 하시면 요것도 아마 늘려주실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돼요. 네. 뭐 공간 늘리고 좁히고 가운데 목재 기둥이나 옹벽 기둥들을 아무 곳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거실 사이즈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거실 밖에 마당을 볼 수 있는 대형 샷이 들어가 있고요. 이 샷이 비밀이 있는데 요거 위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어서 주방 공간으로 이동해 볼 텐데요. 아일랜드 식탁 옆에 대형 창문 들어가 있으니까 전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시야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주방은 인기가 많은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건축주분께서 아일랜드 식탁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생활기스가 나지 않는다고 하고 뭐 무거운 거를 뭐 집어 던지지 않는 이상 떨어뜨리더라도 생활기스나 깨지지 않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집 화성시 장안면인데 대부분 전원주택 하면 도시가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인덕션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의 집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원하시면 가스레인지 설치 가능하시고 뒤쪽으로 보시면 환기창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은 이렇게 환기창 창문 원하시는 대로 이것 또한 뚫어드립니다. 주방에서부터 또 차이가 많이 옆집이랑 나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요 냉장고 한 대 딱 한
한 대짜리만 필요하다고 하셔서 냉장고를 여기에다 놓으셨는데 옆에 집은 이 조리대 공간을 끝까지 이어주셨어요. 냉장고가 여기 필요 없고 여기다 놓겠다 하셔가지고 그냥 다 상판이더라고요. 그냥 상판이 여유롭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요 밑에 소형가전이 들어갈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정수기라든가 아니면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로워서 옆에 집은 가족 구성원이 많으셨고 여기는 부부가 딱 두 분에서 사시니까 이렇게 잘라서 요 공간을 활용을 하셨습니다.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들어가 볼게요. 주방 옆 다용도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 두 군데 나와 있고요. 오늘의 집은 여기에 보조 주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깥쪽에는 인덕션이 있었지만 내부에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어서 가스레인지 설치하셨고 상부장 하부장도 설치해 주셨습니다. 여기 어르신이 뭐 보조 주방 활용이나 뭐 김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희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복도식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 이 복도 공간도 작지가 않습니다. 계단실 옆에 방 한 개, 메인 욕실, 창고 공간 별도로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들어갔다 올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 이동식 욕조가 들어와 있어서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거 옵션은 아니고요. 옵션으로 뭐 욕조도 넣을 수 있겠지만 어르신이 욕조를 원하셔서 무상으로 서비스로 드렸다고 합니다. 자, 세면대와 양변기 옆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봉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르신들 미끄러워서 넘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요거 봉 설치해 주신 거 감사하게도 무상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지금 옆집이랑 계속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옆집은 그냥 여기가 벽이에요. 그쵸, 여기를 아예 욕실 안 만드시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만드셨더라고요. 여기에 게스트 욕조를 하나 넣으셔서 간단하게 손 씻고 양변기 하나만 딱 놓고 간이 화장실을 만드셨고요.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욕실 공간을 돌아서 안방 욕실로 크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집 옆에 있는 1번 방 들어가 볼게요. 1번 방 사이즈 3500에 280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 방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 것도 많았지만 이런 자재 하나하나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들이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가까이 한번 와주세요. 이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창문에 이게 1등급이 적혀 있는 것도 처음 보네요. 이 1등급 표시가 뭐냐면 이 방범 3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3중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눈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일반 창문과 3중창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후레쉬를 비춰서 후레쉬 키면은 표시가 난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후레쉬를 비춰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불이 이게 흰색이 3개가 나옵니다. 3중창이니까 불빛이 3개. 이렇게 하면은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들어보니까 이게 전기세가 아무리 나와도 10만 원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전원주택에서 아무리 떼도 10만 원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창문도 있지만 이 단열재에도 내부 단열재, 외부 단열재 이중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겨울 여름철에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오늘의 집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공간 대지 평수가 굉장히 여유로워서 이 계단도 굉장히 완만합니다. 요거 다 신경 써서 월바우로 쓰셨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목재 요 창틀 샤시나 이 계단도 월바우 목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래가고 단단한 소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중간쯤에 PC창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막히지 않고 뻥 뚫려 있어서 시야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복층 공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거실 폭 사이즈 3600입니다. 뭐 여기서 사이즈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좁힐 수도 있고 넓힐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의 집은 사이즈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원하시는 대로 다 도와드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집 원하시는 게 구조나 이런 사이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바닥 자재, 벽지들도 다 선택사항이세요. 내가 우드톤이 좋다 그러면 뭐 마루든 뭐 불안빛의 벽지든 뭐 보장이든 뭐 마음대로 해야 된답니다. 그냥 안 되는 거 없어요. 그 농담식으로 아까 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을 공중에 띄우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것 빼곤 다 된다. 그렇죠. 집은 땅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판타지만 아니면 다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밖에 테라스 공간도 그냥 밖으로 쭉 밀어서 거실을 넓히실 수도 있고요. 오늘의 집 올라오시자마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원래 초기 계약 상태는 벽이 막힌 상태로 이 공간만 되어 있는데 막상 계약을 하시면 다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점점 욕심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이거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럼 얘기하시면 다 된다고 합니다. 다 되죠. 네. 드레스룸 공간도 넓혀주셨는데요.
안쪽으로 깊이 쭉 되어 있어서 오 여기가 진짜 약간 그 다른 집 가면 테라스 크기 수준으로 맞아요. 길게 나와 있어요. 네. 사실은 길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옆으로 놓으면 또 방 하나 사이즈 충분히 나오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화장대를 놓으실 계획이고 반대쪽으로는 옷을 놓을 건데 옷이 햇빛이 받으면 변색이 되니까 창문은 이쪽으로 빼셨고 이쪽은 창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 장이면 웬만한 옷들 다 수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계절 옷이나 아니면 뭐 큰 짐들 아래 놓으시고 수납해 놓으셔도 충분한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테라스 공간 나가 볼 텐데요. 테라스 공간도 좀 작진 않습니다. 아 이거 맞아. 문도 좀 특이해요 이거. 아 맞아요. 신자재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내려서 문이 닫히면 바로 잠기잖아요. 이거 안 잠겨요 지금 이 상태는. 이 집은 안 잠기고 밖에서도 그냥 열 수 있고 저번에 저희 촬영하다가 여기 밖에 테라스에 갇혀가지고 맞아요. 전화해서 뭐 구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버튼을 꼭 눌러야지만 잠깁니다. 그렇죠. 이 상태가 돼야 잠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셔서 안심하시고 문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나와보시면 거실이라 이 드레스룸 공간까지 쭉 이어져 있는 테라스다 보니까 여기서 뭐 차 한잔 마시시고 뭐 고기 구워 드시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실이랑 방을 넓게 쓰고 싶으시면은 요 끝까지 다 넓히실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뭐 티테이블을 놓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안 쓴다 하더라고요 이거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다 지어진 집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집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2번 방과 안방 남아있는데 2번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2번 방 사이즈 3600에 3200입니다. 아,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사이즈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네. 근데 요 정도 사이즈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뭐 자녀분들 쓰시기에도 넉넉하고 뭐 안방으로 쓰셔도 되고 자, 그리고 양창문 구조로 창문 두 개 만드셨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넣으셨고 요거 시스템 장도 옵션으로 넣으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방 사이즈 3600에 3400입니다. 국방위장이 있는데도 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딱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펼쳐져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장 옵션,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방이 굉장히 여유롭다 보니까 모든 가구들 다 넣으셔도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메인 욕실 들어가 볼게요. 메인 욕실 공간 한층 더 여유로워졌죠. 1층의 메인 욕실은 어르신이 욕조를 희망을 하셔서 그냥 무상으로 이동식 욕조를 놔드렸고 여기서는 좀 더 여유로운 공간을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탁 트여놓고 이 공간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층의 다락 공간 올라가 볼게요. 다락 공간도 작지 않습니다. 다락으로 올라오셨는데요. 여기 가운데도 중문 설치 가능하시고 자녀분들 놀이 공간이나 작업실이나 창고 형태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아니면은 또 여기가 다락이 필요 없다 하시면 이거를 그냥 옥상 테라스처럼 써도 됩니다. 그냥 그렇죠. 뭐 테라스로 사용하셔도 되고 네, 이거 그냥 벽 다 뚫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되니까 뭐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다 보여드렸습니다.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집이었고요. 내 집은 내가 짓는다. 다 지어진 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만큼 키워주고 줄여주고 다 가능한 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 가격은요 5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또 4억대도 내려갈 수 있고 좀 올라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뭐 주문하고 딱 추가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요 단지가 5억이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있고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 선택하시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양 가격의 한 절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용하고 내 집 내가 짓는 이 전원주택 마을이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하마TV 딱풀이 하마TV 특가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딱풀이었습니다.